누구나 가지고 있는 재능. 이 재능을 나눔으로써 행복을 전하는 2014 농촌 재능 나눔 프로젝트. 한 농촌 마을을 떠들썩하게 한 나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열 번째 나눔 현장을 만나기 위해 달려간 곳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드넓은 평야를 간직한 경기도 연천군입니다. 지금 이 마을에서는 가을거지가 한창이라는데요. 오랜 노력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죠. 아, 요새는 가을철이라 그동안에 심어서 열심히 가꾼 거 걷어드려 그렇죠. 겨울에 뜨뜻하게 불떼고 앉아서 먹을 때입니다. 그러느라고 바빠요. 아침부터 밭일을 일찌감치 끝내놓고 부지런히 뭔가를 챙겨보는데요. 이게 뭔지 봐도 잘 모르겠네요. 오늘 수업이 있는 날이라 지금 나가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수업이길래 농사일로 바쁜 시간까지 쪼갤 정도일까요? 걷고 버스 타기를 30분. 도착한 곳은 바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힘든 기색도 없이 한다름에 찾아온 이곳엔 온갖 악기들이 총망라되어 있는데요. 주부들 손엔 건반부터 전자기타 그리고 평소에 잘 접할 수 없었던 악기도 보입니다. 일렉기타 아니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베이스. 음악하죠. 음악하는 농부 락밴드예요. 락밴드요? 농촌주부 18명으로 구성된 컨트리 락밴드는요. 음악 장르인 록이 아니라 음악을 즐긴다 해서 즐길 락 락밴드라고 합니다. 찾아가시죠. 최고이신데요 지금. 한창 락밴드가 사랑 찾고 인생 찾고 있는데 수업 시간마다 꼭 있다는 지각생 등장. 이것도 예외는 아니네요. 어떻게 늦게 오셨어요? 일하고 왔습니다. 인삼 캐고 왔어요. 아, 너무 힘들어. 그런데도 이렇게 오시네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헐레벌떡 일 끝나자마자 막 진짜 벌써 리듬 타고 계세요. 옷복 입고 막 달려왔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